14위와 15위 승점은 단 한 점 차 두 팀의 위치는 벼랑 끝입니다. 2022 K3 리그 27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FC 목포의 경기 울산 문수 보조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금호섭입니다. 두 팀에게 너무나 중요한 오늘 맞대결 여러분과 90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위표 상에서의 위치도 굉장히 비슷한 두 팀, 하지만 그 위치가 오늘 이렇게 중요한 경기를 펼치는 양팀의 22명 선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홈팀 울산입니다. 윤균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최성겸 골키퍼, 박동혁, 김기수, 오민석, 민운기, 최진수, 노상민, 조예찬, 이형경, 박성부, 박배근이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형경 선수가 3경기 만에 선발 라인업에 복귀를 했고요. 이형경 선수가 투톱을 이루는 파트너는 김기수 선수겠습니다. 이어서 울산을 상대하는 FC 목포의 라인업도 살펴보시죠. 정현호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휘수 골키퍼, 여재율, 박선용, 김성진, 한예일, 김준섭, 이유찬, 김동욱, 김원민, 김유성, 주영재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FC 목포는 지난 26라운드 경기에서 또 좋은 경기를 펼쳤던 만큼 그때의 라인업을 그대로 다시 한번 꺼내든 정현호 감독의 선택입니다. 특히 그 경기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울산 파란색 유니폼을 띠고 오늘 왼쪽에서 뛰겠습니다. 반대로 원정팀 목포는 오늘 오른쪽에서 흰색 유니폼을 띠고 뛰도록 하겠습니다. 센스 있는 패스 그리고 원터치 이형경에게 원투 김기수 왼발 마무리 시도 그대로 골문 구석 먼 쪽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자신이 약간 익숙하지 않은 위치일 텐데 활발하게 오늘 경기 양팀 통틀어서 첫 번째 슈팅을 왼발로 가져갔었던 김기수의 모습 위험 지역에서 끊긴 노상민의 드리블 바로 목포의 공격입니다. 중앙쪽 찔러줬고요. 바로 오른발로 때려봤었는데 김원민 약간은 힘이 들어갔습니다. 김동욱이 중앙 쪽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김원민을 바라본 패스 잘 연결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김원민의 이 슈팅입니다. 왼쪽에서 한 번에 중앙 쪽! 머리에 걸치는 크로스 하지만 골문 쪽으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빠져 나오는 움직임 이유찬의 원터치 크로스 그리고 중앙 쪽 쇄도에 들어갔었던 김원민의 헤더까지 왼발로 휘어 감겨져 들어갑니다. 머리! 호! 이번에도 크로스바 위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FC 목포 전반전 초반에 날카로운 세트피스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타점을 통해서 수비의 마킹을 완벽히 뚫어냈었던 헤더. 잡아놓고 하물에 왼발로! 호! 가까운 쪽 구석을 노렸었던 김기수의 슈팅. 하지만 이휘수의 슈퍼세이브에 막힙니다. 이형경과 김기수의 콤비 플레이 그리고 임팩트 강하게 들어갔었던 김기수의 왼발 슈팅이었는데요. 뭐 가까운 쪽이긴 했었습니다만 김원민 가마차기 시도! 핑거팁 세이브! 최성겸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김동욱의 멋진 슈팅! 잡아놓고 열려있다라는 걸 보자마자 그리고 골키퍼가 약간 나와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과감하게 가마차기 시도를 했습니다. 김동욱 그리고 최성 그쪽 관계자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허 그리고 양팀의 전반전은 추가 시간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2022 K3 리그 27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FC 목포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 0-0 아직까지 득점은 양팀 모두에게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임원택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양팀의 남은 45분 후반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오늘 운명은 이제 후반전만 남아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이 울산, 왼쪽이 목포입니다. 조금 더 낮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김기수 잡아놓고 왼발로! 김기수의 슈팅! 후반전이 출발했음을 알립니다. 아, 오늘 경기 공격수,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와서 활발한 모습을 전반전에 이어서 후반전에도 보여주고 있는 김기수입니다. 줍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까지 박스 안쪽에서 한 번에 때려놨는데요. 수비만 맞고 두 번째 낮게 깔리는 참수한 슈팅 결국에는 승리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김유성의 득점 스코어 1-0 수비벽이 뒤에 있던 것을 틈타서 김유성이 정말 카메라도 따라가기 힘든 스피드
오른발로 강하게 때려놨습니다. 아, 여기서 최성경 골키퍼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정말 강력한 파워의 슈팅이 김유성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김유성은 시즌 다섯 번째 득점을 만든 살짝 찔러줍니다. 원투 그리고 오른발로 아, 약간은 떴습니다. 이종렬의 마무리. 여기서 등져주면서 김동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종렬 오른발 각도를 바라보면서 힘을 한번 실어봤는데요. 힘이 조금은 많이 실... 꺾어줍니다. 박스 안쪽 구종우 잡았고요. 왼발로! 약간은 먼 궤적이었습니다. 굴절되면서 코너킥. 마지막까지 추격의 불씨를 살려보고 있는 울산. 아, 여기서 원터치를 통해서 구종욱에게 내주는 과정까지는 상당히 매끄러웠습니다. 산초로 넣어줬어요. 수비에 더. 그리고 이 공격을 마지막으로 양팀의 90분 혈투가 끝이 납니다. 2022 K3 리그 27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FC 목포의 치열한 혈투. 스코어 0-1로 원정팀 목포가 기분 좋은 2연승을 가져갑니다.